안녕하세요. 좋은 글 읽어드리는 남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아저씨를 싫어하는 이유. 뭐 좋은 글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이 글을 쓴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일 거고, 아마 그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저씨를 싫어하는 이유. 아저씨는 중년 남성을 이르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년 남성은 추접스럽고 냄새가 나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중년 남성은 기력과 체력이 떨어져서. 세 번째는, 중년 남성은 뻔뻔스러워서. 이해가 되는 얘기 같습니다. 네 번째, 중년 남성은 음란스러워서. 중년 남성은 음란스러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년 남성은 사랑과 무관해서. 그죠? 동감이 가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중년 남성은 이상한 데서 억지를 부려서. 많이 이걸 얘기하죠. 뭐 어떻게 보면 아집이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중년 남성은 옛날 얘기를 해서. 옛날 얘기, 실제 우리의 현실과도 뭐 부합되는 그런 사안 같아요. 옛날 얘기 많이 돌아가잖아요. 미래보다는, 내가 어릴 때는, 내가 학창시절에는, 내가 그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중년 남성을 많이 싫어하고, 물론 또한 여성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중년 남성에게도 자기 애가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자기애. 남의 배려보다는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저씨를 싫어하는 여덟 가지 이유. 이건 아마 우리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늘 과거지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고, 특히 이제 100세 장수시대, 참 오래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또는 젊은 사람들하고의 소통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말 재밌고 희망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 또는 남성과 여성에서 그런 소통과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멋진 가을날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고 더 풍요롭게 또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에서의 주요한 우리의 행동거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가을날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